많이 하는데. 오, 맛있겠다. 오, 잘 돼가? 잘 돼가지. 오, 뭐야? 네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거야? 응. 음식이? 응. 되게 편하겠다. 앞으로 여보가 해. 편하니까. 꼬리. 유연아, 유연아 이렇게 담자. 한 번만. 한 번만. 밥 다 됐어요. 아, 됐어? 왜? 아니, 동치야 그렇게 떠다보니까 웃기잖아. 어, 어쩜 저렇게 형제가 똑같냐? 어? 아, 뒷눈 진짜 똑같네. 와, 진짜. 둘이 붙어있지 마. 헷갈려. 오, 우와. 엄청 잘 됐다. 항상 이렇게 음식을 볼 때마다 정말 다 먹고 싶어. 오케이, 오케이. 앉아. 맛있겠다. 아, 뭘 이렇게 했어? 밥이랑 으아. 반찬. 으아. 이게 아까 약밥이라 그랬나? 와.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건 뭐야? 갈비찜? 오. 아니요, 저기. 삼겹살. 삼겹살. 아, 삼겹살 간장조림. 형이 오니까 딱 이렇게 먹는 거야. 아, 평소에도 점심 잘 하는데, 음식. 맞아. 알죠? 아. 너무 잘 익었다. 역시 오늘 뭐 해드린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요. 아니, 없어요. 그래, 아주버님인데 어떻게. 제가 잔소리 해가지고 망상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? 아니야.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. 두 분 사이가 되게 편해 보이시고 가깝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.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 제일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그랬잖아. 그 사건의 발단. 사건의 발단?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던 사이죠. 아~ 그때 나 술 먹고 있을 때 진짜? 부모님이랑 식사약속 잡혔는데 그때 원래 형님만 갈라고 했는데 같이 가서 가서 개인 경험. 어?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서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 거야, 태어나서. 근데 개그맨이니까 웃겨드리고 웃겨드려야지, 그렇지. 그렇게 생각한 거지. 개인기하고 국민 엄마 가자 싶어. 미소 신부님 앞에서 저렇게 술 취했어? 뿌잉 막 이것도 했던 것 같아. 그렇죠. 아, 있지. 점점 피드백 없잖아. 부모님 막 김도 붙이고 막 했던 것 같아. 김 뭔가 노력하려면 할수록 자꾸 악화되니까 개인기의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근데 반응은 계속 없어요. 김을 이렇게 붙이고 털복숭이를 재현하는 상황까지 왔어요. 그래서 동생은 옆에서 사색이 되어 있고 전 진짜 땀 계속 흘리고 있고 부모님 호기심 계속 가시고 아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어머. 첫 인사드리는 그러니까 날. 어떻게 보면 첫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. 저는 이제 성윤이한테 아주버님 옛날에 어렸을 때 모델도 하셨고 되게 모델할 때 엄청 바빴어. 우리나라에서 되게 탑 디자이너 거의 다 섰어요. 오. 멋진데? 오, 멋지시다. 거의 뭐 철이 없었지. 허세 거의 내가 봤을 때 끝판왕이었어. 모든 거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. 뭐 이런 거 이제 마인드. 그때 그러고 같이 막 클럽 다니면서 막 놀고 그랬어. 홍대 클럽 가려고 춤 연습도 하고. 그때는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거야. 그럼 그때 우리가 홍대를 다 주름 잡았는데 우리가. 홍대 돼서 아니? 몰라, 인마. 됐어.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됐어. 이거 모르면 끝이야. 아우. 우리 뜨면 그냥 클럽에서 그냥 수고. 그 홍대 주차장 거리 마비 되고 막 차들 빵빵 되고 안 간다고 막. 그래. 이거 봐. 아? 아우. 표정 봐. 입꼬리 올라가. 이거 봐. 이거 들었지. 멋있다, 근데. 멋있잖아. 저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. 기분 딱 장착하고 다니는 건데, 사실. 태양도 무서워서 도망가겠어.
어? 와 이때는 눈이 제 위치인데 지금은 돌아갔어.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야. 어? 어? 이거 봤어? 뭐 사진 본 적 있어? 내 보여준 적 있어? 뭐 보여주려고? 어? 뭔데? 뭐지? 왜? 아 미려 씨인가 보다. 미려 씨야? 어. 진짜? 아 뭐야? 아 진짜 세다 이거.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찍어온 거야. 와. 확대해가지고 프로필 해야지. 이런 사람이 지금 패션을 노네? 아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. 그러니까. 우리 자고 가. 오늘? 어. 볼까? 내일 뭐 스케줄 있어? 자고 가도 돼. 근데 어차피 저... 뭐? 여기 아니면 여기 김포여가지고 오후에 있으신데 아, 자고 아침에 가시면 늦어요. 아침 일찍 움직이면 되지. 아, 그럼. 아니, 근데 어차피 저 좀 있다가 저거 한 번 더 칠해야 돼. 먼 길 왔는데 자고 가야지 그리고. 그리고 오랜만에 봤는데 또 맥주 한잔 또 촥 하면서. 불편하지? 아니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해. 난 진짜 괜찮아. 어떡해. 자? 자고 가? 아니. 어? 그냥 가? 어른이시니까 알아서 하세요. 알아서 가? 아니야. 아니야. 짠. 오케이. 김희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. 자고 가. 자고 간다 그러면? 형이랑 뜨거운 청춘을 보냈었던 사이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웃음 짓게 되는 어떤 그런 추억들이 많아서 뭐 가슴이 약간 불타오르는 시간이 됐었기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. 아주버님 제가 그래도 아주버님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한잔 하시면서 푹 쉬시다가 재밌게 놀다 가세요. 오늘 아주 형님 덕분에 많이 웃었네요. 그러니까 저런 게 화목이죠.